20년 전 결혼한 저는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정이 흔들린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된 건데요. 누구냐고 추궁했지만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았대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예전에 쓴 휴대전화를 딸에게 주었는데 그 안에 남편도 모르게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었죠. 딸과 저는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그만 만나라고 경고했지만 내연녀는 남편 관리나 잘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니 호텔 이용 내역과 지방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용 내역이 나왔고 저는 남편의 내연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을 하면 남편이 반성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대놓고 욕하고 무시하고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생활비를 끊고 온 집안의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과감하게 상간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 상간녀와 여행까지 다니는데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또할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이고, 정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보란 듯이 지금 외도를 일삼고, 나도 모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신 것 같아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핵심 요건은요, 이제 부정행위거든요. 부정행위. 이거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상간자가 아,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됩니다. 아, 그게 포인트군요. 알겠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한번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신 상태인데 계속해서 보란 듯이 더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번 청구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이미 기존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 해달라 판결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판결과 다른 사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판결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의 까지만 미치거든요. 따라서 사실심 변론 종결, 여기서 사실심이란 거는 그 대법원을 제외한 1심, 2심을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발생한 부정행위는 이미 있었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판결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소송을 다른 걸로 또 다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소하려면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이왕 또 소송하시는 거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미 뭐상첫 번째 판결의 결과 뭐 혼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건 충분히 입증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부정행위가 또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증거를 확보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될것 아, 그럼 좀 유리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미 지금 입증은 충분히 했으니까 사실심 변론 제기 후에 있었던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또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2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그럼 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2차 위자료 소송을 하면 이제 금액이 문제가 될 건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미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위법성을 중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가 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시 위법성이 이제 죄질이 안 좋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증액돼서 3천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다음 또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편한테 한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니까요. 근데도 이제 남편이 그렇게 재차 이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첫 번째 소송에서는 남편은 소송에서 뺐더라고요. 근데 포함시켜, 상관녀만 예. 맞아요. 근데 포함해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할때 남편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리고 또 이혼 소송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은 또 재산 분할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하는 경우에는 뭐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네. 또 주의하실 거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또 있거든요. 상관자 소송에서는 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안에 하셔야 되고 된다는 점도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변호사님께서 네.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셨으니까 좀 잘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